저희 연구소에서 이 루이 18세가 마시던 오크통을 입수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담겨진 술을 완벽 복원했습니다. 자,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름하여 경영 18세. 우와, 경영 18세. 우와, 우와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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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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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복원했어? 아, 루이 18세인데 언제 경영 18세로 바꿨어? 정말 경영 18세 좋다. 그래.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술이냐? 루이 18세는 실제로 이 술을 마시기 전에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. 여명 808. 여명 808 어디 있어? 나 숙취가 나 꽐라 될 것 같은데. 여명 808 미쳤어요. 돌았어요 조수봉 씨. 예.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나도 못 견뎌요. 아 그러면 좀 견디셔. 견디셔. 아까 견디셔. 너무 재미있습니다 선생님.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. 수봉 씨.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. 와카크. 네. 자 일단 직접 저 통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고. 아 따라오세요. 네. 자. 우와 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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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예요. 오크. 우와. 술을 좀 처먹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. 이거는 좀 처먹었어요. 와 너무 이쁩니다. 와 환상적이야 이거.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위스키 루이 18세에는 충격적이게도 절세 얘 40살 넘었는데